저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안 웃지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는 수백 년 동안의 흑인 차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미국 전체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가 평등화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네네.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위대한 8년 동안 하택하도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이 그 수많은 그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뭐 나에겐 꿈이 있다라는 명연설을 통하고 이러면서 했지만 사실 그거는 세 발에 핀 거예요. 네. 뭐 지분을 따지자면 한 굳이 뭐 1, 20%나 될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지 플로이드 씨가 8분이나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직접 촬영한 걸 보면 숨 막히니까 좀 놔달라고 한 거를 과잉 진압을 해서 사망케 한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미국 흑인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백인들의 시위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뭘 걱정했냐면 미국은 워낙 이런 그 예전에 노동조합 탄압도 엄청났습니다. 미국이. 실제 사망. 그게 5월 1일 메이데이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명분을 외치면서도 일각에서는 꼭 자동차를 태우고 창문을 부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답답해요.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서 87년도까지만 화염병을 들었고 90년대 초에 분신정국 때만 화염병조를 들었던 것인데 이쪽은 우리보다 되게 과격한 역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권 그다음에 평화를 외치면서도 한쪽에서는 자동차를 불태우고 상점을 약탈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트럼프는 그걸 기화로 전체를 싸잡아서 니들은 라이어트 폭도다. 테러리스트다. 그다음에 좌파 레프티즘이라고 정확하게 좌파 폭도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딱 정의하면서 네. 자기가 가지고 기존설이 너무 길어요. 지금. 아니요. 제가 한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그 브랜드를 어디 가냐면 교회를 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성전을 하겠다라고 예, 예. 지금 이 말은 가을까지 오히려 이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 지으면서 최대한 백인 민족이라든가 자기를 지지하는 집결층에게 신호를 끝까지 보내겠다. 예, 예.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예. 저는 트럼프가 트럼프답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백인들 가운데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돈 욕심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가졌을 때 으스대는 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의 이명박이군요. 그러니까 욕망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백인이 흑인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뭐 대신 나와서 누가 사과라던가 옷을 벗던가 이런 식의 문화로 이어지지 않고 잘못된 걸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미국은 느리죠. 그 과정에서 이래저래한 걸로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순수하게 시위를 해도 그게 폭도로 바뀌는 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제2제3의 폭력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찰들이 그 범죄자들 제압하는 거 보면 우리는 정말 양반인 게 술 먹고 길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 시민분이 되면 경찰이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팔다리 하나씩 다 들어서 옮겨야 되니까. 네. 남자들 같은 경우도 최소 성희롱이나 추행에 남자든 남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이 옆에서 받쳐야 됩니다. 그런 쪽이라면 저쪽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이 잘못하게 되면 업어치기가 될 건 남녀 성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폭력에 나가게 되고 폭력에 나가면서 살 수 없다. 국가가 날 위해서 뭐 해줬냐 해가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약탈로 이어지고. 지난 1990년대 초반에는 그럭저럭 이유라도 있었어요. 그때는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 역시 백인이 흑인을 죽였는데 사망케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한인 상점에서 흑인 여성과 논쟁이 있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한국 애들도 똑같아. 그러고 공격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사실은 좀 뜨악할 정도로 경찰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했던 부분들이 그냥 폭도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하는 대로 깊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으로 안 되면 군 투입해야지라고 나가고 있는 거죠. 답답한데 이게 인종이 껴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흑인 경찰관이 백인을 사망하게 만들었다. 그럼 지금보다 10배는 더 크게 난동이 났을 겁니다. 뭐 우리 미국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을 좀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거기는 총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일단 용의자 자체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접근 방식부터 좀 다르는데 저는 약간 이걸 좀 음모론으로 봐요. 왜냐하면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에 굉장히 평화적 시위를 하던 군중 속에서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고 약탈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폭력과 약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현지 경찰이 잡아보니까 백인 우월주의 과격단체 네오나치 단원들이 저는 이거는 좀 대선을 위해서 불리한 대선 정국을 좀 뒤집으려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50대나 그 당시에 독재 정권 때 뿌락치를 심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관제 폭력. 네. 지금 FBI에서 조사를 해도 지금 이 평화시위가 폭력 사태로 백인 극우 단체가 오히려 이거를 폭력을 조장한다는 좀 여기저기서 좀 심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평화시위로 시작하고 조지 플로이드의 어떤 사망에 관해서 분노한 미국 국민들이면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이거는 진정을 시키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연합군 출동을 공언을 하고 있고요. 영방군 출동을 공언을 하고 있고 합참의장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계엄사령관이 되겠죠. 각 주지사에게 강경 진압을 요구하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사태가 더욱더 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저는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럼 왜 그러냐 트럼프가 늘 주님의 어떤 부름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 내 보수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을 어떤 저는 표를 좀 전 대선용이라고 좀 네. 생각을 해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거리에 것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거는 보통 진보나 소수 약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강자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달려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쪽들은 민주당 쪽인데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트럼프가 미국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 바이든 자체가 민주당에서 거리의 시민들을 지지하자니 네. 이게 폭력이 없으면 괜찮은데 네. 폭력 있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사는 거냐 말려봐라 이게 말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번 국면 때문에 오히려 질지도 모른다. 그 전까지 조사에선 트럼프보다 앞서고 있었지만 이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아니 미국의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현지 우리 교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어떤가? 저희가 일단은 어제 미국 현지 우리 교민들이 찍어주신 영상을 긴급하게 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LA 다운타운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저희 현지 미국 LA 교민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상황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돼서 좀 틀어주시고요. 현재 이 사진을 저희가 받은 건데 시위로 인해서 가게들은 이미 불안에 떨고 이 가드를 치고 있고 현재 어떤 습격을 위해서 이렇게 간판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 이상이 백인도 같이 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 게 저거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사망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인데 저 현지에서 지금 들어온 사진인데 저게 흑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백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식 있는 잘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의식 있는 국민들인데 이 사건 자체를 흑인 문제로 몰고 예. 가는 인종차별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고 저희가 현재 어떤 영상을 입수해서 한 거고요. 미국에 있는 LA에 사시는 저희 교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기 미국 몇 시예요? 지금 10시 정도 됐습니다. 10시 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밑에다가 LA 현지 교민이라고 좀 밑에 뭔가를 좀 띄워줬어요. 전화 이렇게 연결. 그렇게 지금 저녁 10시요? 네네. 네, 여기는 곽동수 시사평론가님 계시고요. 노정열 우리 선배님 계시는데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계신 분과 오늘 만나니 반갑고요. 네. 영어로는 안 하고 우리말로 할게요. 네. 네. 오늘 어쨌든 지금 LA가 지금 네. 많은 어떤 주 방위군이 투입돼서 우리 한인타운을 좀 보호해 준다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입수해 보니까 지금 네. LA도 통금이 있나요, 현재? 네, 있습니다. 지금 5시 이후로 지금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금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제 지인이 보내준 사진으로는 그 한인타운 근처에 통금인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경찰이 한 20, 30명 붙잡아 놓고 있는 사진을 누가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러면 5시 이후에 이제 거리에 사람이 돌아다닐 경우에는 경찰들이 체포하는 상황인가요? 5시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아무래도 7, 8시 이후 정도? 아, 일몰 이후에 예. 지금 네, 시위가 맞아요. 저희가 낮에 보는 시위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보이는데 네. 좀 폭력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게 하나요? 어때요? 현지에서 보는 시위는? 지금 LA 다운타운에서도 조금 며칠 전에 그러니까 3일 토요일 전부터 그랬고요. 지금 오늘이 4일째거든요. 네네. 근데 다운타운에서 그랬고 산타모니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유리창 깨고 사실 K타운 쪽에서도 몇몇의 상점들이 유리창이나 그런 거를 깨서 네네. 그런 일이 있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지금 8시였다가 지금 더 당겨졌어요. 6시, 5시 이렇게. 어떤 우리 거기 교포분들께서 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이게 좀 더 번지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 시위가 확산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좀 진정되는 느낌이에요? 현재에서 느끼시는 것으로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더 시위가 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좀 줄이고 있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딴 분들도. 그것이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전체 차원에서나 각 주 차원에서도 군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위대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번질까봐 자제하는 것도 담겨져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방위대가 아무래도 그 조금 그 군인 옷을 입고 또 경찰과 틀린 진짜 총을 장전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올 가을에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진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보다는 과격, 좌익, 테러리스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흑인 폭동으로 지금 규정을 짓고 있잖아요. 네. 유권자들은 이 트럼프의 이런 갈라쳐서 자기 대선에 유리하게 이 국면을 이용한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건지 실제로 일부 폭력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백인들도 많이 참여한 이 폭동 자체를 미국의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신지. 제가 딱 단정지어서는 말은 못하겠고요. 각자가 너무 많이 틀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얘기해보면. 그래서 이게 갈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세력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흑인들만 하는 것도 아니라 막상 가서 보니 백인들도 하고 있고 또 그 백인들이 누구누구의 단체에 뭐 누구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 막 이래서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조금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계신 곳에서는 교민들끼리 자주 연락하시는 뭐 단체방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정보교환 잘 하십니까? 아, 제가 때 있는 단체방은 전혀 정치하고 틀린 단체방이어서 네. 조금 이런 그런 정치에 대한 거를 꺼리는 정치는 꺼려도 지금 현재 그 LA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 정보 같은 것들이 좀 있어 교민들이 원래도 저녁 때는 잘 안 다니는 동네고 걸어 다니지 못하는 데지만 주의하는 것들 저희야 나라에서 보내주는 뭐 안전 정보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만 그쪽은 어떤가 교민 생활하시는 불편 없으신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보통 교민들은 이제 뉴스를 많이 보고요. 근데 젊은 층들은 이제 좀 영어가 되고 그런 친구들은 뉴스, 미국 뉴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알려주는 여러 가지를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알고 있고 또 간간이 서로
이쪽 지역에 이렇다, 저쪽 지역에 이렇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오가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미국 전체가 이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때문에 지금 이 시위가 촉발됐는데 어떤 추모 분위기나 그런 거보다는 지금 언론에서 비치는 것은 폭력과 약탈이 중점이 되고 있는 건데 추모 분위기는 없나요? 추모 분위기는 뭐 그닥 없는 것 같은데요. 오로지 이 사태가 막 확진되니까 오히려 피해 입을까 봐 좀 그쪽으로만 지금 좀 미네소타주 더 많이 보이고 그 현장에서 꽃만 놓여 있고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추모 분위기는 없고 그러나 평화 시위가 일부 있는 반면에 약간 어두워지거나 한쪽에 약탈이 있으면 그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예, 공화당에서는 그쪽을 강조하고 있죠.